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뿌리 깊은 나무, 예, 기독교 뿌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의 뜻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교단입니다. 기독교 이전에 유대교가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절대 믿습니다. 항상 믿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시대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서 역사를 감행하셨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섭리는 멈춤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시대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전에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교라는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교리가 들어오기 전에 수많은 유불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교도 있었고 이 땅의 질서를 바로잡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잡는, 양심을 잡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윤리도덕입니다. 유교, 불교, 그리고 도교, 여기에서 나온 말씀들의 핵심은 바로 도덕, 윤리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사자소학이라고 할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꼭 떼는 학문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사자수학을 해야 합니다. 입문이죠.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로만 다 될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공경하고 부모님만 공경한다고 해서 땅의 삶의 질서를 바로잡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좋은 부모와 이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친구들 간에 이 관계를 끊더라는 거죠. 단절시키더라는 겁니다. 누가? 사단이. 그래서 양심대로 윤리 도덕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인생이 허무하고 결국 인생에 뭐랄까 보람이 없다.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한숨을 쉬기도 하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바로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기독교 이 말씀은 그리스도교 말씀은 먼저 혈과 육의 싸움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다른 말로 정신세계를 바로잡는 말씀입니다. 정신세계. 정신을 딱 바로잡는 말씀인데 다른 말로 마음의 중심을 잡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의 이 마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육도 있지만 먼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부터 창조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낸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지만이 삶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처하는 말씀이 필요한데 그 말씀의 기술, 그 기술이 바로 진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자꾸 보니까, 이 세상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에만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사람이 잘해주면 좋아하고, 못해주면 싫어하고, 헤어지면 원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 고통받는지, 내가 왜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지, 저 형제를 통해서 나를 왜 괴롭히는지, 내가 왜 지금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현실적으로만 자꾸 판단을 하는 거죠. 환경만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고난을 이겨야지만이 앞으로 다가오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훈련소에서 팔다리 부러지고 몸살 앓고 하는 것은 전투가 아니잖아요. 적과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싸움입니다. 교관이 얼마나 미워해, 조교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계속 훈련을 시키는데 그러다 나 자신과의 싸움,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 나중에 실전에 배치가 되는, 그때는 적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훈련 받기 싫어합니다. 연단 받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실전에서 잘할 수 있어,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한 명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게 되면 실전에서 훈련 받지 않은 몇만 명, 몇십만 명도 혼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훈련 받지 않는 병들은 가능한 일도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교의 역사, 아담과 하와가 출발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조상이 분명히 있었죠. 에덴 동편 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편 노 땅에 사람이 살았다면 이 한반도에도 사람이 살지 않겠습니까?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아니 유대인들이 몰랐을 뿐이지, 아담과 하와가 몰랐을 뿐이지,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 네 생각이 옳다. 처음에는 강자의 생각이 옳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은 정리가 됩니다. 누구의 생각이 옳았다, 누구의 마음이 옳았다. 그처럼 종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사람이 만든 종교가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 부리기 위해서 만든 종교가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씀들을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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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신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를 가져와서 자기를 신격하고, 자기가 창조주래요, 내가 하나님이래요. 왜? 어마어마한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곧 창조주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지 않는다, 영생 불멸이다, 나는 죽지 않는다, 영생한, 그게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진짜인지 아닌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너무 무섭습니다. 때, 하늘이 정하신 때까지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가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인류의 역사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전에 수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두드러지는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 문명 또한 사라졌습니다. 잉카 문명부터 시작해서 오만 문명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뽑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뽑힘을 받을 짓을 했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에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잖아요. 사람들 마음을 보고 우리가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보고 마음이 가는 겁니다. 말씀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종교의 조상, 바로 유대교.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었던 아담과 하와. 그래서 유대교라고 합니다. 유대교. 무대교가 아니고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계시를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현을 못합니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언어로 이걸 내려온 계시를 풀어야 하는데 풀 수가 없어요. 표현도 하지 못하고. 유일한 단어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을 내가 보내리라. 처녀가 잉태할 것인데 임마누엘을 보낼 것이다 했습니다. 도대체 임마누엘이 무엇일까? 임마누엘 풀지를 못합니다. 못 풉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임마누엘이 태어난다라고 계시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랄까 정치적으로 정치가 최고의 힘이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정치의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매장시키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군사 독재, 군사의 힘을 가지고 정치를 할 때였습니다. 왕이 모든 군사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을 중심한 이 대신들이 나라를 폈다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로마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에 속국을 시켰을까? 여러분 안 궁금합니까?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로마에 속국, 이스라엘을 왜 속국을 시켰냐면 이대로 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역사를 기다렸지만 메시아를 죽일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들의 힘을 가지고 죽이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힘을 가지고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죽일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역사를 하십니다. 모든 문명이 다 제국이 다 무너지게 하고 헬라 제국이 무너지면서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로마가. 로마가 그래도 최고 그 당시 최고의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수많은 제국들,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법보다 로마의 법이 최고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종교를 숭배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표현하면 종교 뭐라 그래 국회의사당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가 있었는데 제사장을 중심한 바리새인 사두개파 이들이 형성한 사드레인이라는 공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71명인데 그들이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 민족의 민심을 좌지우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힘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가 보낸 사자 빌라도 총독 또한 죄가 없다 했습니다. 죄가 없다 했습니다. 나는 이사를 통해서 죄를 찾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 총독은 마지막 훈수를 둡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명분을 내세우죠.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유월절에는 특별 사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줄까 라고 했을 때 빌라도 총독은 다 예수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교활한 놈들 헤롯을 중심해서 이 사내들이 공회에 속해 있는 이 랍비들이 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돈 주고 샀습니다. 결국 예수를 죽여라 그랬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필요 없다. 마치 밀란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빌라도 총독이 얼척이 없는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사를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어때요? 또 그걸 또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죄를 범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이대로 가다가 내가 죽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누구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을 피해 가려고 했습니다. 유월절에는 안 된다. 밀란이 일어날 수 있고 까딱 잘못하다가 우리 계획이 빗나갈 수 있다. 유월절은 피하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월절로 정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줘 버렸습니다. 유월절에 딱 맞춰서. 그리고 잡히면 빨리 재판을 속히 해서 어때? 바로 땅땅 사형 집행할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추셨습니다. 왜? 의미 있는 때에 예수님 돌아가시려. 그냥 아무 날이나 돌아가시는 게 아닌 유월절, 최대 명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은 출애굽하는 날이잖아요. 출애굽했던 날이란 말이야. 그걸 유월절로 삼았는데 이 멍청한 놈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은 유월절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주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주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죄를 다 사해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절대 심판하지 말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무지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하늘 보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권적 어디 가나?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똑같이 로마 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촉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세금을 많이 거두면 괴로워합니다. 맞죠? 세금 거두면 괴로워합니다. 로마가 항상 속국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세금을 많이 거둬갔습니다. 그 세금을 거두면 로마 백성들, 시민들에게는 복지를 많이 해줬어요. 많이 베풀어주고 복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백성들은 좋아하지. 그냥 속국들은 미치는 거야. 그 로마의 앞잡이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 삭개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러나 결국 이들이 나중에는 세리들이 전도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겠습니까? 세리가 되려면 얼마나 악해야 될까? 지금으로 표현하면 흥신소라 그래야 되나?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돈 대출하고 나서 악덕업자들 돈 받으러 다닙니다. 돈 내. 웃으면서 돈 내라고 합니까? 협박하죠. 그 당시 때는 세리들이 얼마나 무식했을까? 근데 그러한 자들이 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이 복음은 땅끝까지 간다. 온 민족이 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정말요? 그럼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저 로마에게 반드시 복음이 드러나고, 왜? 누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오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같이 악한 놈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고집센 여러분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은혜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줄 알았는데,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엄청난 박해를 당합니다. 유대인 자체가 박해를 당하고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다 자기가 갈 걸 제갈길로 가버립니다. 민족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국가가 형성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똘똘 뭉치고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데 로마에 들어가서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면서 313년에 여러분 잘 아시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지 말라 합니다. 종교를 인정합니다. 핍박하지 말라. 예수를 믿는 종교도 종교다. 그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가 아니라 로마에서 인정한다. 로마 국민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말라. 확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392년입니까? 그때 테오도시우스 맞죠. 그 황제가 로마 그리스도교를 로마 국교화로 선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충격입니다. 로마의 국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셨고 예수님 또한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땅끝까지 갈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이 반드시 땅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오면 그 사람의 업적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 사람 뭔데? 뭐 했는데? 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가 뭔데? 예수가 밥 먹여주나? 핍박하다가 어때요? 교회 가서 예수가 뭐라 했는데 말 한번 해봐라. 듣고 보니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기 죄가 생각이 나는 그 옆집에서 그 누가 아버지가 그 누가 학교 선생이 그렇게 뭐라 해도 이게 기가 뚫리지 않았는데 교회 가서 예수가 전한 말씀을 듣고 나니까 기가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깜빵에 가보세요. 어떤 책을 제일 많이 읽는지 성경을 제일 많이 읽습니다. 성경에서도 구약을 많이 읽겠습니까? 신약을 많이 읽겠습니까? 신약 문제 읽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끌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지? 혹시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을 다시 읽어보기도. 어떤 사람은 감옥에 있을 동안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는 다음에 빽빽하게 적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는 다음에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영이 끌리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 말씀에 끌려가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뜻도 모르면서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냥 무지한 것이 아니죠. 그 끌리는 마음, 이 끌리는 마음, 거기에 고개 숙이는 마음, 겸손해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엄청난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새 사람이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로마의 국교화가 되었습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역사는 시작됩니다.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 이때 누가 들어왔고 저때 누가 들어왔고 선교사가 누가 왔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 천주교 선교사가 있고 여러분 최초 천주교 선교사가 주문모 선교사라고 아실 겁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넘어온 우리 개신교 선교사가 언드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드워드는 장로교 대표 선교사고 감리교 대표 선교사는 아펜젤러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장로교, 감리교 두 감람나무가 들어왔습니다. 먼저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는데 이 주문모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다가 서학을 알고 이게 무슨 뭐지? 막 천주라고 하니까 상제라고 하니까 이런 옥황상제 알죠? 상제의 말씀이다. 천주의 말씀이다. 이것이 한문으로 묘하게 바뀌어가지고 왜 유교의 나라니까 한문으로 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 당시 때 아주 뛰어난 학자들이 이 서학을 접하면서 이 서학을 접하게 되면 오랑캐라 해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서학을 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동받아서 자기 아버지 따라서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승훈이라는 사람은 대단하죠. 놀랍습니다. 자기 발로 감동받아서 선교사가 오지도 않았는데 중국에 가서 북경에 가서 40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우리는 세례라지만 개신교에서는 세례라지만 천주교에서는 영세라 그러거든요. 영세를 받습니다. 영세를 받고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동료들, 선배들, 후배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년 뒤에 주무무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북경에 말씀을 배우러 가기 전에 아주 오래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우리 조선인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누가 제일 먼저 믿은지는 수수께끼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최초 선교사는 주무무 선교사가 들어오고 나서 거진 100년, 110년 뒤에 개신교가 들어옵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피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언도드가 1885년에 들어왔으니까 100년, 110년 전에 주무무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이 천주교가 발판을 마련하죠. 이 조선 땅에 피로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또 언도드가 들어와서도 또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또 이겨나갑니다. 결국 어떻게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인정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인정하라. 우리 이대로 가면 몰라 이 조선 땅도 국교화가 될지 로마가 그 당시에 최고의 법이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 동방의 등불이라고 이 동방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의 법이 인권 제일 존중받습니다. 우리 여성들 일본보다 중국보다 베트남보다 몽골보다 여기가 인권 존중을 받아요. 대한민국이 법이 좋습니다. 민주주의. 일본에 가다가 여러분 누가 우리 여성들 성추행해봐요. 신고해봐요. 그 신고가 되는가?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조금만 서쳐도 신고하면 잡혀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나라는 여성이 인권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땅입니다. 정말 놀라운 땅입니다. 이대로 가면 모르죠. 국교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 명동에 명동 성당 있죠. 그게 원래 이 김범우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성훈이가 저 중국 가서 세례받고 왔다 했지 않습니까? 받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이성훈이도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자기 집을 선교지로 삼는데 걸리면 죽어. 선교지로 삼습니다. 삼아서 예배를 드리다 잡혔는데 양반들은 다 풀려나고 이 김범우는 신분이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문을 당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나서 1년 만에 죽습니다. 고문받아서 어디로 유배를 간다? 저 밀양에 갑니다. 제가 밀양에 살 때 김범우 묘 가봤어요. 김범우 묘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밀양에 와서 죽었다고 하면 거기 산소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1년만 복음 말씀을 듣다가 죽습니다. 수지야, 네가 이 복음을 들으면 1년 뒤에 죽는데 걸리면 죽어. 고문받아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한숙이라는 여사는 주무무 선교사를 6년 동안 숨겨줬습니다. 6일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6년 동안 들어오자마자 체포령이 내려졌고 6년 동안 피해 다니다가 수많은 신도들이
고문당해서 죽고 참수당하니까 주문무 선교사가 자수하잖아요. 결국 그 또한 순교당합니다. 이 땅이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열매요, 그들은 뿌리요. 그들이 피로 뿌렸기 때문에, 피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린 지금 너무 좋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천주교의 역사가 크라고 개신교의 역사를 어떻게 다 읊을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선교사 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의료 선교사 하디도 있고, 그리고 성결교 알죠? 성결교의 전신인 킬보른 선교사도 있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셀 수 없습니다. 그러한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미개한 나라였는데 알고 보니까 백이민족이더라는 겁니다. 이 땅이 백이민족이요. 이 땅이 알고 보니까 미국보다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우리 백성들이 너무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탕간 오리들도 많지만 너무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구름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구름. 바르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이 있는 이 땅. 얼마나 구름이 빠른지. 깨끗한 구름이 이어서 말하면 니 말하라, 니 말하라, 니 말하라. 말하지만 말하지 말아도 니 말하라, 니 말하라, 니 말하라. 저 부산까지 분명히 배를 띄운 적이 없는데 제주도까지 넘어가 있더라는 거죠. 놀라운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IT 강국. IT 강국. 이 조그마한 땅에서 IT 강국. 뭐 정보 쏘면 최고로 빨라. 뭐 쏘는 데는 정보를 전달해 최고로 빨라. IT 강국. 왜 그럴까? 미국보다 왜 빠를까? 우리 인터넷이 입이 빠르, 입이. 우리 남민족이 빠른 구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IT 강국으로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이날 있기까지 사람들이 내가 잘못되고 내가 낭패보고 내가 망하면 내가 믿었던 모든 사람들, 나에게 잘해준 사람들 또한 원수가 되고 다 그냥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해버립니다. 사람들은 내가 못됐을 때는 다 연대증 걸립니다. 그처럼 종교 또한 마찬가지. 내가 좋을 때는 좋았는데 피해를 입을 때는 모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뭉치면 진리를 비진리로 둔갑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죄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섭리를 하셨는지, 근본된 사명이 무엇인지, 저 일을 할 때 과연 사기를 쳐서 했을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했을까, 이것을 분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분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는 지금 전신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하늘이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 바쁜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장가가고 연애질 할 때가 너무 바쁜 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더 이상 연애를 못하지,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다섯 번이나 시집 갔는데 또 무슨 연애를 해. 다 인생 살다가 왔는데 그래도 이 여자의 마음이 또 없나 하는 게 여자의 마음입니다. 일침을 가하잖아요. 장가 가지 마라. 시집 가지 마라. 여기에 어떤 말씀이 내포되어 있었을까? 단편적으로 이 말씀만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이 그 주일 말씀의 주제라 생각합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연애 이제 그만해라. 말 못 따이가. 그만해라. 남자 사랑, 여자 사랑 많이 받아봤잖아. 그래도 배고프지. 그치? 또 고파. 그 이전에
먼저 하늘을 사랑해봐라. 하늘을 먼저 사랑해봐. 그 열정을 가지고 하늘을 사랑해.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봐.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이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야.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항상 어렵고 힘들면 사람부터 찾아가잖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이전에 하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한테 기도하라. 그래야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가서 무조건 도와달라 하다 보면 사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와줄게 하면서 사기를 쳐버립니다. 반드시 하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숙고 분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인지, 우리는 맛있는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여러분 정말 희락을 느끼면서 기뻐하고 절구하시면서 드시고, 그리고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멀게는 유대교요, 가깝게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이 역사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흔들려 버립니다. 옛날에는 뭐 피까지 흘렸는데 우리는 피 안 흘리잖아요. 그냥 눈물을 조금 흘릴 뿐입니다. 조금 뭐 힘들면 피똥 싸죠 그냥. 그냥 약간 몸살을 앓을 뿐입니다. 여러분 면역을 잘 기르시고 성령이 없이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의 뿌리에 대한 말씀의 뜻을 뗐습니다. 아주 수천 년, 수백 년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짧은 이 머리를 어떻게 다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핵심의 말씀을 논했으니까 여러분 부스러기 말씀은 여러분들이 직접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도록 하시고, 여러분들이 책도 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정립을 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이 우리의 이 열매가 먹고 던진 그 씨가, 과일의 씨가 결국에는 뿌리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훗날 또 우리 후손들은 열매가 되어서 우리와 똑같이 동시성으로 섭리를 띄고 달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곳곳에서 악평의 소리가 들립니다. 비판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왜 악평하고 핍박할까? 마음을 좌절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을 공경하지 말라. 섭리길을 가지 말라. 포기해버려라. 포기해버려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좌절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대의 섭리를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지덕지한 일입니까? 너무나 감사한 충격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때를, 자신의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며,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다 해내는 귀한 이 시대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이 사랑이 영원무궁토록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서로 잡아주고 보듬어주며 팔짱 끼고 깍지 끼고 잡아당겨주는 우리 창명교회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감리교입니까? 장로교입니까? 선결교입니까? 그리고 침례교입니까? 그리고 초교파입니까? 그리고 스스로 만든 교파입니까? 교단입니까? 우리의 모든 뿌리는 다 이 성경에 있을 것이며,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말씀을 중심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하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